사용하시다가 바늘이 교환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. 바늘이 휘어지거나 뭉툭해지거나 바늘이 부러질 경우는 바늘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, 바늘 교환하는 방법은 바늘을 잡으시고 왼쪽에 있는, 여기 보면은 나사가 있습니다. 그 나사를 조그만 그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왼쪽으로 한 두세 바퀴 돌리시면서 바늘을 밑으로 빼내면 바늘이 이렇게 빠집니다. 바늘을 끼우실 때는 여기 좋은 장치를 여기다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렸는데, 요 뒤편에다가 가정용 바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밋밋한 면이 뒤로 가게끔 하신 다음에, 자, 이때는 일단은 전기를 앞 커버를 여시고 노루발을 들고 노루발을 빼놓으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전기를 끄는 게 원래 원칙이죠. 전기를 끄고, 자, 이제 여기 LR 둘 중에 있는데, 왼쪽에는 왼쪽,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갖다 끼우시면 되는데, 뒷부분 쪽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신 다음에, 그다음에 바늘을 잡으시고 드라이버로 다시 2, 3회 옆으로 꽉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꽉 조인 다음에 다시 뭘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빼내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. 밋밋한 면이 뒤로 가게끔 해가지고 끼우신 다음에 꽉 눌러주시고, 기구장치를 갖다가 왼쪽, 오른쪽, 오른쪽을 가리는 게 없으니까 오른쪽 R 부분에다가 해서 집어넣어서 끝까지 올립니다. 끝까지 올리시고,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,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R 부분에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꽉 조여줍니다. 자,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걸 밑으로 이렇게 빼내시면 바늘이 자연적으로 끼워지게 되겠습니다.